김경엽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김경엽 의원님 모시고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네. 예. 예,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말씀이요. 이제, 예. 이제 직접 출연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자주 모시도록 할 테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지요. 예. 특히 이제 외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어제 이제 저녁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미국 해군의 핵 항모 로나드 레이거함과 함께 예. 오늘부터 이제 한미 해상 훈련이 동해안에서 시작되죠. 예예. 근데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굉장히 걱정스럽고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오늘부터 이제 한미 해상 연합 훈련 시작을 위해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호. 네. 그리고 유도미사일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 등으로 이제 구속된 대규모 미 항모 강습단이 지금 부산에 입항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아마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 쓴 거예요? 예, 예. 이거, 이런 일이 좀 있었나요? 이게 굉장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제 기억으로는 남북 관계가 긴장으로 촉발될 때 있었는데, 이렇게 뭐 움직이는 군사기지라 그러던데. 레이건호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의 전략 재산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네 이게 이제 한반도에 접근할 때마다 가장 아마 북한이 크게 긴장하는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 이번에도 지금 그 이런 그 핵 항모 강습단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고. 뭐 방향은 그 지역 그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았던 거리나 고도 네. 등들을 보면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제인가요? 오늘 어제 보도됐죠. 윤석열 대통령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레토릭으로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 좀 안심해도 되나요? 별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마음대로 뭐 저 전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돌파입니까? 전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순방 외교도 보면 알겠지만은, 예, 예. 아예 외교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고, 네. 이 글로벌 정세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관계로 해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예 감각 자체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옆에 그 훌륭하신 참모들도 많은데 좀 공부하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좀 훌륭한 참모라도 뒀으면 괜찮을 텐데 네. 참모도 좀 쉬운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좀 이렇게 반문재인 했던 분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저 사적인 인맥으로 자기 측근 이렇게 네. 쓰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외교안보의 전문성과는 관계도 없고요.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항상 외교안보 라인에서 사고 치던 사람들 다시 그대로 이제 임용을 해두니까 네. 역시 사고가 다시 재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는 김태효 1차장인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사람이죠. 네. 예, 과거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아마 수사를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국가기밀 누설죄로 지금도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채용할 때 그런 사실 자체의 신원조회조차도 하지 않고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으로 친일파로 알려져 있고요. 아, 친일파예요? 거기다가요? 예. 예. 네. 그 이 한일 군수지원 협정을 몰래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려다가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그때 경질됐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지소미아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예.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군요. 아,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좀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이게 뭐 지금 뭐 외교 안보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 풀어나가는 모습 보면은 네.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찾아가고 말이죠. 안 만나겠다. 외교가 아니라 이거는 뭐 구걸입니다. 구걸.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정말 아주 창피합니다. 그렇게 그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 국내 정치에 중요한가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예.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지금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된 탓이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다라고 아주 성급하게 덤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쫓아다니면서 그냥 전전긍긍 애걸복걸 뭐 정상회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또 번복하고 일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한번 30분간 잠깐 만나주는 것도 아주 무슨 그 시혜를 베푼 것처럼 지금 일본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아주 참 부끄럽습니다. 예. 자 의원님 그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 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5박 6일 평가 좀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죠. 순방 평가. 이번 해외 순방 정말. 국민들은 물론 해외 동포들까지 네.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한마디로 외교 대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이 없는 조문외교, 예. 아주 굴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상외교, 네. 막말 참사 외교로 아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은 한미나 한일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성과라고 하는데 참 속아 웃을 일이죠. 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하는 시간이 겨우 48초인데 네. 예, 이 시간에 북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 저개발국 질병 퇴치 문제까지 논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네. 언론들과 네티즌이 48초의 기적이라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일본 총리 한번 만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외교적인 성과인가요? 한일 정상회담 뭐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가 일본 측에 항의하니까 번복하고. 네. 일본 총리 한번 만나자고 정말 애걸복걸 하다가 이제 그 이 총 일본 대표부가 있는 데까지 직접 찾아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정상회담의 기본인 태극기도 없이. 네.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런 것조차도 없이. 정말 그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정사장에서 30분간 간담으로 만나준 거다. 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건 정말 굴욕 외교 수준을 넘어서 국치 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치 외교요. 아, 예. 네. 거기에다가 지금 캐나다 총리를 또 만난 다음에는 네.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예. AMAT 반도체 장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맞습니다. AMAT는 캐나다 기업도 아니고 미국 네. 기업이고요. 네. 이미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경기도하고 투자 MOU까지 다 체결돼서 발표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내세울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로 이거를 조작을 하려고 해서 글을 올렸다가 네.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삭제를 했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예. 누가 이걸 보고하고 홍보하는지 이런 네. 장난질을 해대는 참모까지 찾아서 네. 정말 문책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럼 민주당이나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외교 참사, 5박 6일의 그 엉터리 순방이죠. 네, 문제에 예.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회에서 어떻게 요구하실 생각인지. 네. 그 지금 이 외교 이 외교 자체를 지금 망치고 네. 이번에 국격을 추락시킨 참모들 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겠지만은 네. 우선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까지 그 외교 참사의 그 총 책임자 네. 안보실장 네. 그리고 대일 구류계고의 주범 네. 예, 김태호 1차장 네. 그리고 이 정상외교 일정조차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박진 외교부 장관. 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해명 참사. 아. 정말 성과를 조작하려다가 했던 네. 이 김은혜 홍보수사까지. 네. 이 나라망신 외교 참사의 주범들 모두 문책하고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사과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과 정도 가지고 되겠나 사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예.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지금 이런 수준으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려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의원님 생각에는? 본인 스스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느냐. 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 일대 쇄신을 하든지 반성하고 쇄신을 하든지. 네. 예.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상태로 이게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게 운영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들이 정말 이번에 해외 순방 외교 과정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그 저기 국민의힘 당정청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뭐 김은혜 수석이라든가 다른 뭐 박수영 의원에서 뭐 그게 아니다. 조 바이든 뭐 쪽팔린다. 뭐 새끼 안 했다. 그러다가 계속 말장난 하다가 이제 MBC가 예. 가짜 조작 뉴스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방향을 그래. 톤을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요. 예.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참 정말 그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그 친윤 돌격대라고 그러죠. 예, 뭐 이렇게 그 배현진 의원 갖다가 아예 페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전혀 이 XX들이라고 한 적도 없고 네. 이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 영상이 그대로 다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네네. 막말, 욕설, 뭐 바이든 대통령 거론한 조촉도 거론한 적도 없다라고 네. 이제 쉴드를 치던데. 네. 에,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네. 아주 박수영 의원도 보니까 욕설 자체가 없었다. 진짜 MBC 언론이 조작한 거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럴 때 하는 말이 그 전 누굴 바보로 하나 뭐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네. 정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말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동아일보가 좀 논조가 요즘 바뀌는 것 같은데요. 김순덕 칼럼, 도발 칼럼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지금 이 오죽하면은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나 이게 국격 떨어지고 나라가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네. 한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아 이렇게 가다가 이거 정말 이 참 아주 위험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걱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도. 네. 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의원님 못하신 얘기라든가 꼭 하셔야 될 얘기 있으면 좀 외통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가 그런 얘기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의 실패가 바로 이제 이 경제 실패 또 민생의 실패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뭐 한미 통화수합 체결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또 실무선에서는 아, 예, 아니라고 했다가 네.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국익 차원의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네. 실제로 참 아주 너무 창피한 모습들만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좀 재발을 막을 거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핵심일 것 같고요. 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원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10월 4일부터입니까, 의원님? 네,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아침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채팅방에 의원님 응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라고 그러고 예. 아, 여기서 마저 못한 얘기 그 김경엽의 정치 맛집이라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헬마우스 그 임경빈 작가하고 함께 열심히 현 정부의 무능과 민낯들 파헤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 김경엽의 뭐라고 그러셨죠?
정치 맛집이요. 정치 맛집. 아, 예, 정치 예. 맛집. 저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인데요. 네,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저희들이 현안 있을 때마다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김경호 의원과 함께 지금 5박 7일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안들 참 김경호 의원께서 이 일대 국정 쇄신을 하든지 그거 안 되면은 사실상 말이죠. 표현은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점잖으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경호 의원 인터뷰 마치고요. 다음 순서 우리 박상명의 뉴스클래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